오늘 발표할 내용은 PHP 프로파일링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개발 지식이라기보다 그 개발에 도움을 주는 내 코드에 대한 그 분석을 하는 기능이라 이렇게 개발자분들이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할까 이렇게 걱정을 해서 네, 제목으로 한번 낚시를 해보자. 그래서 좀 제목을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있는 15개 트랙에 그 저희가 접수를 할 때 그 관심 세션 조사를 했잖아요. 그때 순인데요. 네. 이렇게 4번째로 좀 높은 편에 속해서 네. 1번 시드를 받아서 이렇게 가장 큰 트랙에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무척 떨리는데요.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이름은 홍성범이고요. XA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키노트 때 들으셨다시피 3.0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XA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그 스토리보드 뭐 이런 걸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개발자의 일상에 대한 얘기고요. 네,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웹 서비스 트래픽이 네, 급증하고 있다고 회사 사장님이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되게 좋아하시죠. 대박을 꿈꾸시면서 되게 좋아하실 텐데 뭐, 사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도 좋아하실 텐데 예, 마냥 좋아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연민정 개발자인데요. 우리 연민정 개발자는 트래픽이 누르면 이제 약간 겁을 먹습니다. 혹시 내가 개발한 사이트가 뻗으면 어쩌지? 이러면서 이제 불안에 가득 차서 떠는데요. 그러다 이제 만약에 사이트가 뻗으면 예, 누군가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하죠. 사이트가 자꾸 뻗는다. 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거짓말 잘하는 우리 연민정 개발자는 서버 탓을 합니다. 예, 서버를 늘려야 된다. 이건 하드웨어 문제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또 서버 쪽 엔지니어가 화를 냅니다. 우리 장부리 서버 쪽 엔지니어는 넌 왜 또 서버 탓을 하냐? 네? 네 코드도 문제잖아. 네 코드가 더 문제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고를 더 해주는데, 네 코드 최적화는 해봤냐? 네. 네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냐? 뭐 이렇게. 너 왜 맨날 거짓말 하냐? 이렇게 따끔하게 충고를 해줍니다. 최적화에 대한 이제 일화였는데요. 최적화를 하려면 내 코드를 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어떤 부분이 느리고 어떤 부분이 빠르고 뭐 얼마나 어떤 코드가 많이 실행이 되고 이런 거를 잘 알아야 최적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준비한 프로파일링이고요.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의를 제가 간단히 그 위키피디아에 있는 거를 가져와 봤는데 좀 굵은 것만 보면 시간 복잡도랑 시간이랑 메모리, 그리고 함수 호출 주기와 그 빈도 등을 측정하는 예, 프로그램 분석의 한 형태라고 하고요. 또 중요한 게 예, 프로그램 최적화, 옵티마이징을 목적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최적화를 위한 성능 분석,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프로파일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법칙을 소개를 해드리면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뒤에 계신 아저씨인데 경제학자라고요. 이분이 말씀하신 그 파레토의 법칙은 80대 20이라는 법칙이라고도 불리고요. 이 법칙의 뜻은 결과의 80%는 대체적으로 20%의 원인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보시면 이해가 바로 되실 텐데 예전에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그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소유한다. 이런 게 있었대요. 그리고 또 회사 직원의 20%가 그 회사의 이익 80%를 창출한다. 그러니까 나머지 80%의 직원이 20%의 이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예, 그래프가 되고요. 우리나라는 한 62.7%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보면 이런 그래프인데요. X축의 앞쪽에 해당하는 이 20%가
그래프 면적의 80%를 해당하는, 80%를 차지하는 그런 그래프고, 이 롱테일 현상과도 일맥상통한 법칙이라고 할 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파레토 법칙은 소프트웨어, 아니, 그 품질 관리 쪽에서도 많이 접목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쪽에도 한번 접목을 시켜보면, 실행 비용의 80%,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돌릴 때 실행 비용의 80%는 대체적으로 20%의 코드에서 발생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최적화를 할 때 중요치 않은 80%의 코드보다 중요한 20%의 코드에 더 집중을 해서 최적화를 해야지 더 효율적이겠죠. 또 그렇게 또 효율적으로 20%를 찾아내려면 또 역시 프로파일링을 잘해야 됩니다. 프로파일링의 뭐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보통 프로파일링을 이렇게 합니다. 코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간단하죠, 코드는. 일단 저희는 프로파일링을 할 때, 시간 측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죠. 측정하려는 코드를 놓고 그 시작과 끝에 이렇게 시간을 측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변수에 담아놓은 다음에 두 시간의 차이를 구해서 이제 이 코드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를 측정을 하고요.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프로세스가, 이 PHP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량, 처음에 쓰고 있는 메모리량과 또 코드를 중간에 놓고 끝날 때의 메모리량을 체크를 해서 빼서 이제 내가 짠 코드가 어느 정도의 메모리를 쓰는지 이렇게 구합니다. 좀 상당히 간단하고 유용한 방법이긴 한데 좀 원시적이죠. 아무래도 뭐 이렇게 몇 줄 안 되는 코드를 할 때는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좀 대규모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이나 뭐 그렇게 코드가 양이 많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다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스마트하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툴을 써, 요즘에 이제 툴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프로파일링 툴을 써보는 건데요. 툴은 개발자에게 승용과도 같은 거죠. 툴을 많이 익혀야 개발 지식을 익히는 것만큼 중요하니까 또 툴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툴이 두 개인데요. XDebug와 XHProof입니다. 두 개 다 일단 그 프로파일링 하는 툴이고요. UI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이게 XDebug로 프로파일링한 데이터를 보는 화면입니다. 웹그라인드라는 뷰어를 통해서 보는 화면인데, 테이블이 있고요. 테이블 안에 펑션 목록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그 펑션 옆으로 그 펑션이 수행된 그 성능, 측정된 수치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이런 식의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UI인데요. 비슷하죠? 이거는 XHProof입니다. 펑션 네임이 이쪽에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아까보다 좀 더 자세한, XDebug보다 좀 더 자세한 항목들이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따 데모 하면서 자세히 보도록 할 거고요. 이런 UI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보여줍니다. 좀 이쁘게 보여주죠.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네모칸 하나하나가 그 함수들이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함수가 또 다른 함수를 부르는데 뭐 몇 번 콜을 했고 또 각 함수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이런 거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란색이랑 빨간색 박스로 좀 크리티컬한 그 성능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함수들을 또 이렇게 이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보셨던 게 XDebug인데요. XDebug에 대해서 그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2002년부터 개발이 되었고요. 좀 오래됐죠. 한 12년이니까. 그리고 PHP 익스텐션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맥캐시나 뭐 이런 거, MySQL 이런 것도 다 PHP 익스텐션으로 PHP에 깔아서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 PHP 익스텐션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PHP의 디버깅 툴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파일링 기능보다 아마 디버깅 용으로 많이 써보셨을 텐데 PHP의 디버깅 툴이 대표적이고 젠드 디버거랑 렉스 디버거 두 가지가 있죠. 네, 그 중에 하나고요. 디버깅 뿐만 아니라 코드 커버리지랑 펑션 트레이스라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또 차기 버전에서는 패스 커버리지라는 기능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역시 프로파일링 기능도 제공을 하고요. 예, 주소는 그렇고요. 그리고 엑셀 디버그는 예, 그 프로파일링 측정만 합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을 측정, 성능을 측정해서 그거를 파일로 데이터를 떨구고요. 그거를 보는 별도의 프로그램, 뷰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뷰어가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아까 보셨던 UI의 그 웹그라인드를 한번 써볼 예정이고요. XH Proof도 2009년부터 개발이 되었고요. 더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똑같이 PHP 익스텐션 형태로 배포가 되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페이스북에서 개발을 했다는 거고요.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PHP를 쓰면서 HHVM도 그렇고 예, XHProof도 그렇고 좀 발전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큰 회사가 건드리니까 좀 발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은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페이스북에서 나온 사람들이 또 그 회사를 차렸는데 그 회사로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페이스북 개발자들이 이 툴을 만든 이유가 라이브 서버, 그러니까 실제로 서비스 되고 있는 서버에서 직접 프로파일링을 하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서버에서 바로바로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가볍고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링한 데이터를 모아서 보여주는 그 애그리게이트 기능이랑 그리고 두 개의 측정 데이터를 비교해서 D2 해가지고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예, 주소는 이렇습니다. 두 툴을 잠깐 비교를 해보면 XHProof가 더 빠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이브 서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빠르고요. XDebug은 좀 느립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XDebug는 성능 측정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XDebug의 프로파일링 툴을 이용해서는 시간 측정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XHProof는 시간뿐만 아니라 메모리 사용량이랑 CPU 시간까지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XDebug는 별도의 뷰어가 있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런 뷰어가 필요하고 XHProof는 그냥 뷰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프로파일링의 기본 작동 원리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간단합니다. 일단 브라우저에서 그 측정하려는 웹사이트에 접근을 하면 접근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뒤에 쿼리 스트링을 더 붙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접근을 하면 PHP가 되면서 웹 서버를 통해 이제 응답을 해주겠죠. 이렇게 리퀘스트 리스폰스 과정이 실행이 될 때 PHP에 설치되어 있는 XDebug는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그 성능 측정해서 함수마다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메모리 얼마나 썼는지 계산을 해서 파일로 떨궈 놓습니다. 이렇게 파일로 지정된 디렉토리에 파일로 저장을 하고요. 이제 측정된 결과를 볼 때는 아까 보셨다시피 뷰어를 실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뷰어를 실행을 하면 웹그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웹이기 때문에 웹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웹을 실행을 하면 웹그라인드가 그 아까 측정했던 파일을 꺼내다가 하싱 제대로 해석을 해서 이쁘게 표로 출력을 해줍니다. 설치 및 설정인데요. 좀
블루투스가 좀 많이 나오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PCM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THB 익스텐션처럼 설치를 하면 되고 설정은 요만큼, 프로파일러에 대한 설정은 요만큼만 해주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 설명하지 않겠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제 파일 저장 경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켤 건지 끌 건지 그리고 프로파일링한 데이터를 계속 누적해서 하나의 파일에 모을 건지 아니면 그냥 따로따로 파일로 저장을 할 건지 그리고 이 트리거는 트리거 설정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쿼리 스트링으로 그 Xdebug 프로파일링이라는 거를 했을 때만 실행을 하도록 할 때 예, 이걸 붙여주는 거고요. 예,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웹 그라인드 듀얼을 설치를 딱 하셔야 되고요. 설치가 제대로 되면 이렇게 PHP 인포에 Xdebug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shproof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 툴을 병행해서 설명을 해서 좀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요. 설치 방법은 거의 비슷하고 설정은 여기에 별로 없습니다. shproof는 PHP INI에 설정을 많이 하지 않고 PHP 코드를 추가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많은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고요. 또 shproof는 아까의 그 설정 말고 또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 PHP 코드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PHP 내가 측정하려는 코드의 처음과 끝부분에 이렇게 헤더와 푸트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네이블 시켜주고 디세이블 시켜서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코드인데 이 코드를 붙여줘야 되고요. 이 코드를 매번 붙이기 귀찮다 그러면 그 PHP INI에 그 오토 프리펜드 파일이랑 오토 어펜드 파일 이 설정을 해서 붙여주면 됩니다. 감기가 며칠 전에 걸려서 좀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데요. 죄송하고요. 네, 데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발표할 때 이렇게 코드가 많이 나오면 좀 많이 지루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간단합니다. 헬로를 찍는 테스트 함수가 있어요. 테스트를 헬로라는 문구를 뭐 몇만 번 이렇게 찍는 건데요. 그 문구를 만들 때 스트링을 만들 때 함수 두 개를 호출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몇 번 반복해서 스트링을 늘리는 그러니까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늘리는 그런 함수를 하나 호출하고요. 그럼 반대로 메모리를 해제하는 옆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저기가 이렇게 두 함수를 안에서 호출하는 그런 형태의 샘플 코드입니다. 네, Xdebug부터 한번 데모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보셨던 코드가 제가 웹에다 이미 올려놨고요. 이런 식으로 올려놨고요. 이미 다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Xdebug랑 shproof 다 설치는 되어 있고요. 이거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어놨고요.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문자열을 끼게 만들어서 출력을 해주는 간단한 함수죠. 이렇게 이 어플리케이션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를 실행을 할 때 뒤에다가 xdebug 파일이라고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쿼리 스트링을 붙여도 되고 아니면 쿠키 값으로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세션에 넣어놔도 되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제 프로파일링을 측정하겠다는 거고요. 아까 그 xdebug 설정에 트리거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뭐 똑같이 평소와 다르지 않게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웹그라인드도 제가 이미 설치를 해놨는데 그 웹그라인드 사용법을 보시면 이렇게 위에 그 측정 파일을
특정한 파일을 선택하는 데가 있고요. 이 중에서 제가 방금 한 게 이겁니다. 제 위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쇼 해가지고 그 함수 중에 함수가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큰 프로젝트 같으면 뭐 몇백 개 이렇게 함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좀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90%만 보여주겠다는 거고요. 네, 100%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으로 보여줄지 아니면 퍼센테이지로 보여줄지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마이크로 세컨드로 해보고 그리고 업데이트를 누르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방금 그 실행했던 어플리케이션에 특정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테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이런 수치들이 나오는데 SH-proof를 이따 데모할 때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SH-proof가 더 포괄적이라서요. 이거는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몇 가지만 더 보면 이렇게 함수를 클릭을 하면 이 함수에서 호출한 그 자식 함수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콜드 프롬 해가지고 이 테스트 함수를 호출한 함수가 나옵니다. 여기 메인은 이제 index.php를 처음 실행한 그 index.php를 뜻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코스트 지금 마이크로 세컨드로 시간이 나옵니다. 엑스디버그는 시간만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소팅해서 볼 수도 있고요. 보면 테스트가 꽤 많은 시간을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또 시간이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른지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XDebug고요. 다음으로 XHProof 데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HProof도 마찬가지로 제가 코드를 미리 작성을 해놨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랑 코드가 똑같은데 코드 앞쪽에 그 헤더 부분 별도로 추가해줘야 되는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세한 설정은 네,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끝부분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끝부분에도 이렇게 설정 프로파일링을 위한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고요. XHProof 아까랑은 좀 다르죠. 이걸 실행하면 또 똑같이 뭐 실행이 될 거고요. 여기에는 XHProof 프로파일 아까는 XDebug 이거는 제가 정한 건데 이렇게 되도록 했습니다. 이 설정은 아까 보셨던 이 코드에 여기에 있거든요. 개수도 이걸 받았을 때 실행이 되도록 추가를 제가 해놓은 거고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면 XHProof에 내장된 뷰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없다가 생긴 요게 이제 지금 실행이 됐는데요. 요거를 클릭해서 보면 좀 화면이 작아서 보시기 힘들 텐데 네,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함수명이 있고 이제 뭐 몇 번 호출됐는지 그리고 예, 타임 관련된 수치가 나오고 CPU 타임 관련된 거 메모리 관련된 게 이렇게 네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이건 이제 또 다른 페이지에서 또 자세하게 그 함수에 대한 아까처럼 콜과 콜드 두 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콜 그래프 기억나시나요? 그 콜 그래프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 됩니다. 이걸 클릭하면 네, 이런 식으로 좀 너무 간단해서 좀 그림이 별로 안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함수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보여줍니다.
필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죠? 방금 측정했던 걸 제가 미리 전에 캡처를 해놨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는 금방 아실 텐데 콜 얼마나 호출이 됐는지 함수가 얼마나 호출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네, 간단히 쉽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클루시브 월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마이크로 타임을 써가지고 측정한 그 데이터처럼 이 함수 테스트 함수의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을 측정한 다음에 그냥 단순히 빼준 그 수치를 월 타임은. 그 익스클루시브 월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인클루시브 월 타임에서 이 자식 함수들 호출한 자식 함수들 있잖아요. 이 자식 함수들이 실행한 시간을 빼 순수하게 이 테스트 함수가 실행된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시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인클루시브 월 타임이 153, 1532인데 익스클루시브 월 타임은 조금 더 적어졌죠. 자식 함수들이 실행한 시간이 빠진 수치고요. 그 다음으로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는 항목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그 인클루시브 메모리 유저인데요. 인클루시브 월 타임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함수의 처음과 끝부분에 측정을 하고요. 메모리 사용량을 측정을 해서 단순히 빼준 형태.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그래프로 그려봤는데요. 메모리 사용량이 이렇게 그래프를 눕혀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실행이 되면서 이 PHP 프로세스가 실행한 시간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만큼이었다가 이렇게 증가를 했다가 끝났던 여기서 끝나잖아요. 이 스타트와 엔드를 빼 이게 이제 메모리 사용량이고 익스클루시브 메모리 사용량은 똑같습니다. 아까처럼 인클루시브 메모리 사용량에서 그 자식 함수들의 인클루시브 메모리 사용량을 빼 순수하게 이 테스트 함수가 실행한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정말 이해하기 힘든데요. 피크 메모리 사용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하면 피크일 때 이 프로세스가 시작되면서 끝날 때까지 가장 메모리를 많이 썼을 때 사용량이거든요. 근데 뭐 측정 값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뜻 어떻게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테스트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가장 피크일 때랑 이 테스트 함수가 실행되고는 도중에 피크일 때 이 두 개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테스트가 시작하기 전에 피크를 먼저 치고 테스트는 별로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뭐 마이너스도 될 수 있고요. 아까 이것도 익스클루시브 메모리 사용량도 마이너스도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익스클루시브 피크 메모리 사용량도 마찬가지로 빼준 건데 테스트 함수 자체가 사용한 피크 사용량입니다. 이렇게요. 한번 시간 좀 보겠습니다. 지금 30분이니까 10분 남았네요. 네,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SH 프로프를 설치하면 그 안에 다큐멘트가 들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자세한 사용량이 나오고요. 사용 방법이 나오고요. 프로파일링은 지금 보셨던 것처럼 어떠신가요? 좀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냥 웹 설치하고 설정한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실행하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떨궈 놓고 그걸 교회를 통해서 보고 굉장히 쉬운데 이걸 실제로 좀 분석을 해보려면 쉽지 않습니다. 좀 어려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예제는 좀 많이 쉬운 거라 괜찮은데 뭐 DB가 들어가고 캐시가 들어가고 파일 입출력이 들어가고 프로젝트가 커지면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XE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XE 1.0 버전 때 프로파일링 했던 거를 보여드리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네. 상당히 함수가 많죠. 함수도 많고 수치도 뭐 자세히 나오지도 않고 콜 그래프를 보면 네. 콜 그래프를 보시려면 제가 빠뜨려야 되는데요. 그래프 비즈라는 그 리눅스에 깔아야 되는 패키지가 있거든요. 이거를 깔으셔야지 이게 나옵니다. 보시면 아까랑 좀 차이가 있죠. 엄청 작은데 네, 이렇게 보여줍니다. 되게 복잡하죠. 선도 그렇고 네, 이걸 분석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 분석할 때는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제 코드를 최적화를 많이 안 해놨다 그러면 이제 최적화해야 될 부분이 많이 보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여러 번 최적화를 했는데 또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아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그냥 그 준비해 봤는데요. XE 공식 사이트에도 이제 이 프로파일링 환경은 XH 프로프를 통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적으로 보고 뭐 장애가 있거나 시간이 느려졌을 때 이렇게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는데 어느 날 분석을 했는데 요 놈이 콜수가 엄청 많아요. 콜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졌고 그리고 실행 시간이 22% 전체 수행 시간이 22%면 꽤 많은 양이잖아요. 함수하는데 이렇게 차지하는 거예요. 이거를 콜 그래프로 다시 보시면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역시나 체크가 됐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살펴봤는데요. 일단 이 함수는 XE 내부에서 이제 캐시를 사용하는 함수 중에 하나인데요. 캐시 데이터, 그러니까 맨캐시 풀 계시니까 맨캐시에 캐시 데이터 조회를 요청해가지고 받아오는 함수고요. 이 함수가 166번은 너무 많은 거예요. 한 100번? 100번 미만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찾아봤더니 네, 얘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얘를 호출하면서 올라가 보니까 요런 함수 이름으로 된 녀석이 평균 한 10번 정도 호출되면 되거든요. XE 안에서. 근데 이게 83번 이렇게 호출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한번 원인을 밝혀봤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밝혀봤더니 며칠 전에 저희 개발자가 새로 추가한 모듈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모듈이 계속 비정상적으로 쓸데없이 이 함수를 호출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아, 요 놈이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찾아냈고 이 모듈을 수정을 해서 그러니까 버그였기 때문에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좀 더 성능을 좋게 하려고 캐시 조회하는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캐시를 계속 DB에서 가져오고 캐시에 있는지 먼저 보고 데이터가 있는지 보고 캐시 없으면 DB에서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10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한 번에 다 가져와도 될 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캐시를 10번 조회하지 않고 1번 조회하게 해서 성능을 향상시켰고요. 네, 이것도 하나의 최적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이거 외에도 분석해 놓은 건 많아요. 근데 해결이 어려운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누릴 필요가 없는데 누린 파일이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찾기는 해도 어렵더라고요. 고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또 XE팀에서 어떻게 프로파일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라이브 서버 저희 공식 사이트에 프로파일링 환경을 구축해 놨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요.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버 구조를 XE 사이트 서버 구조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PHP, FPM, NGINX가 이제 웹 요청을 받아서 PHP, FPM으로 각각 로드 밸런싱을 해줍니다. 그 중에 한 대에는 XH 프로프를 설치를 해놓고, 웨이트를 이렇게 좀 작게 해놔서 한 1500번 요청이 들어올 때한번 정도 이쪽으로 빠져서 프로파일링이 되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 또 XE 그 메이저 버전을 릴리즈 할 때마다 성능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프로파일링을 사용합니다. 최적화는 아니고 이건 단순히 성능 변화 측정을 위해서죠. 예. 아주 좀 말이 빨랐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발표를 마쳤는데, 3분 남았네요. 딱 맞게 한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하시는 분한테 책을 드릴게요. 네, 질문 주신가요? 저희 이번에는 책이 세 권이 있습니다. 한 권은 프로그래머 철학을 말하다. 그리고 왜 시스템 개발만 하면 싸워야 될까? 아까 좀 싸우는 화면이 나왔죠. 네, 그 부제가 재밌는데요. 49가지 분쟁 사례로 배우는 프로젝트 관리 비법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MySQL, 네, MySQL 책이 있습니다. 네. 질문 세분 받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네, 뒤에 분. 별도로 아직 그런 건 붙여놓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버되었을 때만 측정되도록 하진 않고, 주기적으로 모아서, 그러니까 기능별로 모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쭉 잡으신다는 예, 보고 말씀이 빠르던 있고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개념으로 하고 있는 건데, 거기까지는 아직 자동화를 하진 않는 거죠.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가져가겠습니다. 개인적인 아 개인적인 질문을 하시나? 네, 개인적으로 호감이 있으시고 결혼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혹시 개인적인데 프로파일링 하는 거잘 봤는데요. 네. 지금 보면 프로파일링이 하는 어떤 함수의 호출이라든지 네. 메모리 사용량이나 뭐 CPU 사용량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보통 이게 그 서비스 개발이 될때 네. 그 웹 쪽이 들어있는 쪽뿐만이 아니라 보통 DB가 뭐웹 서버하고 DB 서버가 나눠져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그웹 서버 쪽에 어떤 PHP의 리소스뿐만이 아니라 DB 쪽의 리소스나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시죠? 일단 DB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프로파일링은 PHP 프로파일링이니까 PHP만 프로파일링을 하고요. DB 쪽은 이제 DB 쪽 별도의 모니터링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 PHP 프로파일링을 할때 함수들을 보면 이제 그 DB 쪽 관련된 함수들이 있잖아요. 그쪽 함수들을 보면 아, 지금 DB가 많이 느리구나, GB가 많이 느리구나 그 정도는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또 앞에 마지막 네, 앞에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초보 개발자인데요. 네. 프로파일링을 하려면 서버 익스텐션으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서버 담당자한테 요청하기는 좀 그렇고, 좀 개인적으로 프로파일링을 할수 있는 방법들은 네. 따로 없을까요? 일단 개인 서버나 아니면 테스트 서버, 개발 서버에 환경을 놓고, 그러니까 라이브로 꼭안 하거든요. 실 서버에 안 하고 그냥 따로 환경을 만들어서 할수 있으면 그런 프로젝트라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돌아가고 있는 라이브 서버에 그 해야 되고, 또 엔지니어 쪽이랑 그 얘기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면 네, 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책은 끝났습니다. 책은, 네, 책은 행운이지만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책 안 들려서 손 내리신 건가요? 별로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궁금한 게 이제 엑스박스와 엑스박스 두 개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 느끼기에는 엑스박스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엑스박스를 이제 좀 처음에 이제 끊으신 게 어떤 왜 내리하시는 궁금하고 그리고 또 엑스박스가 라이브 서버에서 적용해서 쓰는 목적으로 결론했다고 뭐 말씀하셨는데 네. 엑스박스를 많이 쓴다고 하면은 뭐 그거 역시 라이브 서버에서 쓰는 게 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왜 Xdebug와 XHProof 중에 XHProof를 많이 비중을 뒀냐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그러니까 Xdebug는 아무래도 프로파일링을 위한 전문 툴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 기능이 XHProof보다는 좀 미흡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속도도 많이 차이가 있고요. 출력되는 데이터도 많이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Xdebug는 많이 쓰시니까 디버깅을 위해서 많이 쓰시는데 깔려 있다면 한 번씩 해보시면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XHProof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아, 라이브 서버에 Xdebug를 할 때 그거는 좀 느려요. Xdebug가 느린데 그러니까 좀 로드 밸런싱을 작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XHProof보다는 좀 적게 데이터를 수집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하신가요?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무척 좋은 발표해 주신 홍성범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